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5일. 아, 오늘 수요일이죠. 장중 스팟시황인데 조금 시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한 4, 50분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자, 계신 분들 출석 체크하시죠. 1번 눌러보십시오. 자, 뭐 간단한 세팅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많이 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가면 좀 강하게 가면 좋은데 강하게 가려니까 선물하고 코어라고 자꾸 들어왔다 나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장도, 그죠? 그리고 외국계 근로소에서 100억 정도 사주고 있고 오늘 좀 쉬어갈 듯 한데, 자, 선물을 만약에 장막판에 훅 들어올리고 기습적으로 그래서 정도에서 한 1000억 정도 들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 될지는 쳐다봐야 되겠어요. 지켜봐야 되겠어요. 자, 지우, 허니, 고, 고, 수경님, 정혜님, 인호님, 엘용, 야, 호야, 호야. 정혜님, 제가 메일 드렸는데 못 찾아 들어오겠어요? 카카오, 지금 딱 할게요. 시간 많으니까. 카카오톡 열어보세요. 지금 빨리.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 보면 오른쪽 밑에 보면 동그라미 노랗게 되어 있는 플러스 있어요. 그 플러스 딱 누르고 오픈 채팅방이라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색을 탁탁해있다가 하시고 비밀번호를 넣으라 할 겁니다. 코드. 코드는 제가 메일 보내드린 거 그거 치고 들어오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도 안 되면 안 돼요. 진짜 안 돼. 자, 그래서 장 그만 해요. 자, 코스닥도 플러스 0.06% 상승이니까 다 좀 쉬어갈 만한데 쉬어가는데, 이게 뭐하고 비슷하다? 굳이 말로 하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좀 비슷해요. 옆으로 시시시 기다가 가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 아니고 저는 눈치를 그렇게 채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식을 많이 사가지고 조금 추가로 올리고 싶은데 선물이 자꾸 개인이 들어오고 하잖아요. 근데 집 선물이 좀 계약수가 여동을 많이 치고 있어요. 조금 전만 해도 몇백 계약이었던 것 같은데 금방 또 없어졌어 그게. 지금 손바뀜 넣으면 굿입니다. 그러면 위로 갑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딴 것보다 외국인이 선물 개인하고 손바뀜 넣으면서 위로 사주느냐, 그러면서 시장 땡기면서 양봉 빡 세우느냐, 기습적으로 세울 가능성이 있어요. 한 2시 반 이후로. 에이, 지루하네. 이러고 그냥 막 밖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전업 아닌 사람들, 에휴, 오늘 막 허봤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부붕 올라가는 경우 생겨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셔야 되고, 자, 코스피, 다행히, 프로그램 매수세 250억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양호입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300억대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코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주춤해줘야 됩니다. 좀 쉬어가야 돼요. 자, 전체 전광판 한번 보자면요. 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마찬가지로 조선주가 또 반등하네요. 야, 아침하고 또 좀 다르네요, 그죠? 건설, 야, 해필 GS건설, 아, 저 현대건설 간에 1.63 좋게 시리, 그죠? 철강 쉬고 있고, 야, 자동차 보이십니까? 현대차 Next Turn, It's My Turn 한다 그랬잖아요. 갑니다, 그죠? 3%. 야, 참 닥터케이 진짜 확률 좀 높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치보십시오. 박수 치는 겸 해가지고 몇 번 할까? 3번 한번 해보십시오. 야, 이게 진짜 박수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짝짝짝. 아, 이런 게 뿌듯한 겁니다. 사람이
전략을 딱 세웠는데 그게 아다리가 딱딱딱 떨어지잖아요. 현대건설도 가잖아요. 지금 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죠? 지금 하나 애미기는 게 우리 범어사는 경이처럼 애미기는 게 LG화학 하나 좀 애미기고 있는데요. 보세요. 이거 하나 애미기고 있는데 이거만 올라가면 전부 부럽습니다. 누적으로야 포트폴리오 상으로야 뭐 부러지지만 자 적어도 별 걱정은 없어요.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플라잉 드래곤 앤드 우리 채팅방에 가족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죠. 폭풍 채팅이 날라오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걸으시라고 적당하게 스트레스 안 받는 방향으로 그런 생각 들 겁니다. 저도 지금 제가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제 직업 빼놓고 하루종일 핸드폰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니까요. 지금 물론 좀 여유가 있어서 그렇지 다음에 여유 없으면 점점 시간을 못 하겠지만 저도 1년에 지우처럼 지우야 너는 상반기 하반기냐? 나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한두 달 조금 빡시고 그것도 뭐 잠깐잠깐이고 크게 그거 할 건 없는데 상황이 이제 경영 상태가 악화된다든지 하면 좀 달라진다. 그 말고는 저도 비교적 시간이 좀 있는 편인데 여러분들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주식을 안 하든지 아니면 채팅방 말고 그냥 좀 편안하게 내 혼자서 알아서 하시든가 나가라 이런 뜻 아닙니다. 안 그러면 안에 같이 하고 싶은데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피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 돼요. 무음으로 해놓고 그런데 사람이 또 안 그렇다고 아까 이야기 하셨잖아요. 무음으로 해놨는데 이 무슨 내용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또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무슨 이야기 날린 게 있는가 궁금하잖아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자꾸 보고 나면 일도 안 되고 이런 거 알고는 있는데 적절히 잘 조절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같이 가고 싶어요.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얼굴도 한 번도 안 뵀는데 다들 정이 들었어요. 벌써 큰일입니다. 제가 정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치유 12123 78 이게 뭐야. 그게 무슨 말이지. 아 12123 78. 바쁜 달 나 딴 거 보고 있으니까. 그래 연말하고 아 그러니까 연초하고 계산하는 달만 딱 바쁘네. 그래 그래서 야 지금도 26분 들어왔어 지금. 야 이러다 닥터케이 텔레비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갖추고 텔레비 나갈게요. 이 정도 맞추면 텔레비 나가도 될 거 안 같습니까? 잘난 척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이처셀 이거 상한가 한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내 거 아니다 딱 지워버리세요 생각해서. 야 그때 10몇 프로 갈 때 닥터케이 뭐 사지 말았는데 사지를 마세요. 사지를 마. 아시겠습니까? 내 거 아니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잘못 들어갔다 여기서 한가 내보맞은 건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죠? 올라간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지하주차장에서 야, 잠깐만요. 지금 뭐 별 거 없으니까 일단 뭐 메일 보내셨다니까 한번 볼게요. 아니 그 메일 봤는데 봤어요. 그 농사도 지으시면서 한다는 거 봤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접속하는지를 제가 가르쳐 드린다니까 지금. 핸드폰 딱 들어보세요. 지금 들어왔나 혹시 막 메일 막 날라오는데 아닌데. 범어사는 경이 경고 1회 방송하고 있는데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채팅방 찾아 들어오십시오. 자 현대건설도 가고 있고요 현대차 그 다음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 타자 3% 날랐고요 그 다음 타자 현대건설 될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얘는 현대차는 들어가고 현대건설이 오늘이나 뭐 어떤 좋은 결과 나오고 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삼성전기 그만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것도 아직까지 그만해요. 3일 동안 5% 넘게 올랐거든요. 이틀 합해봤자 지금 0.56밖에 안 빠졌어요. 한 0.5나 0.6. 그러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LG화학이 좀 문제는 문제예요.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이게 딱 꺼놓으면
조금 버텨봅시다. 이거는 손절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이게 얼마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여기만 지키면 상관없어요. 35만원 자, 그래서 좀 전에 큰 화면에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과정을 보여드렸고 뭐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쌈바는 그만 하고 LG항만 좀 돌았으면 된다는 것 뿐이고. 자, 오늘 자동차 강합니다. 강한데 들고 있어요. 그죠? 이거 게임 끝이에요. 거의 여기 위에 13만 8천까지 정도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새 가슴 돼가지고 잽싸게 팔지 마세요. 이거 이제 돌려낸 겁니다. 좀 왔다 갔다 해도 그냥 버티세요. 위로 많이 열려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중장기라 했습니다. 먹는 것도 찔끔찔끔 안 먹을 겁니다. 삼성전자처럼 적어도 한 이 정도 끌고 가면서 한번 적당히 볼 겁니다. 이거는 바닥바닥 안 할 겁니다. 자,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주도 좀 좋았네. 야, 조선주가 이 턴할 모양입니다. 조선주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것도 모양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제가 현대미파한테 좀 트라우마 있어요. 자, 그 다음 괜찮은 업종이 별로 없어요. 내수가 조금 그만하고. 야, 우리 완식님이 선생님이 수업 들어가고 제대로 못 체크해가지고 이걸 못 봐가지고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근데 의견은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먹어라. 만약에 그렇게 할 건가 이렇게까지는 남겨놨는데, 아니면 밑으로 쳐지면 여기서 다시 매수해가지고 적당히 빠져나오기 둘 중에 하나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업 있고 하면. 자, 그래서 직장인들은 중간중간에 잘 체크하셔야 돼요. 한 시간에 한 번 내지는 아침, 점심, 3시 이렇게 딱 세 번은 할 수 있잖아. 한만 바빠도. 국정원에 다녀요. 내가 잠깐 쉬면 나라의 안보가 위협됩니까? 안 그러면 잠깐 보세요. 화장실 가든지 한 시간에 한 번이라도. 자, 셀트리온 삼행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야, 이게 물론 밀릴 자리 밀릴 자리인데 너무 연속성이 없어요. 좀 갈라면 시원하게 좀 가지고 하면 좋은데, 어저께 이게 모양이 참 좋은 모양이거든요. 당연히 서도 되는 자리이긴 한데, 아니, 가려면 좀 시원하게 가주면 좋잖아요. 아침에, 그죠? 그럼 사람들 속을 안 쓰기잖아. 가라마나 애를 안 태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27만 7천원 정도만 안 깨면, 내지는 마지노선으로 21만 안 깨면, 27만 1000원 정도만 안 깨면 별 무리 없어요. 아직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음봉 조정받는 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요 정도로 딱 마무리하면 딱 돼요. 그러면 안 던져도 돼요. 왜? 그 다음에 붕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음봉 크게 떨어지죠? 던지세요. 잽싸게. 에이, 오늘처럼 어제처럼 올라가면 어떡해. 이 밀릴 때 적당히 올라타는 거 딱 보고 사면 된다니까요. 못하겠다면 그건 아직까지 주식 분봉매매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셀트리온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전일부터 외국계 좀 들어오긴 들어오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외국계 매도고 여기서 좀 세게 밀리고 있네. 이건 그죠? 여기 지켜야 됩니다. 적어도 아래꼬리 다른 자리 지켜야 돼요. 그래야 양호한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 우리 지우 선수가 살짝 발을 또 담갔다는데 살포시 어디서 담갔냐 지우야? 저랑 물렸겠는데? 여기서 들어갔냐? 82,500원? 살포시? 야, 82,500원이면 진짜 매구다야. 82,600원. 지우야.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마라. 날 떠나지 마. 너를. 그 다음 뭐지? 박진영 노래. 응? 제일 똘똘한 사람이 내 옆에 있을까? 또 먹겠네, 또 먹었네. 아이고 참. 자, 보십시오. 셀트리온 삼행지 중에 어디를 숟가락 얹는다? 숟가락 살짝 얹었다 합디다. 저보고 제가 고안한 거거든요. 숟가락 기법. 힘센 형님들 살짝 따라가는데 살짝 살포시 그냥
숟가락 하나 얹었다가 잠깐 빠져넣는 거. 많이 말고 한 그릇 말고 한 숟가락만 해가지고 있잖아요. 친구들 뭐 먹고 있을 때 한 입만 있잖아. 한 입만 먹으러 들어간 겁니다. 한 입만. 살짝 들어간 표 안 나잖아요. 그죠? 잡으러 싹 도망가 보고 이러면 짜증나잖아. 숟가락 기법입니다. 아이고, 양양이도 어서 오고. 야, 양양, 여기도 바꿔야지. 동급 최강 양양으로. 지금 여기 안 바뀌었어. 빨리 바꾸고 다시 들어와. 김여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우리 양양이가 이름 바꿨어요. 마이 프렌드 양양이가 동급 최강 양이로 바꿨어요. 양양 말고 동급 최강 양이로 바꿔. 양이로. 우리는 그런 것까지 터치합니다. 좋은 쪽으로 하는 거지 나쁜 쪽이겠습니까? 동급 최강으로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요. 옆에서 자기 이름인데 이름대로 됩니다. 저번에 뭡니까? 어차피 19 됐으니까 평생 백수 이런 것보다 좋지 않습니까? 평생 백수가 뭡니까? IQ 30도 있대. 아이고 참 그게 아이디어 좋습니까? 나한테 깎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화면 연락이 복잡네. 따라 하랬나 누가? 쓸데없구나. 아이디를 보니까 IQ 30입니다. 딴지 걸라고 일부러 그러고 들어왔겠지. 아, 그래서 셀트리움 제약, 아, 여기 돌아선 거 보고, 아, 강한 상승세다 생각하고 우리 지우 선수가 들어갔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별 문제 없어요. 자, 여기서 눈치 챘거든요. 이렇게 깨지면 밑으로 훅 쳐져야 되는데 들어 올리고 지금 좀 피실피실하고 있는데 일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5일선, 21선 바로 딱 다 붙었어요.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신 분 혹시라도 밑으로 쳐지면 45만 원 땡큐하고 사세요. 진짜입니다. 제가 책임은 못 지지만 그게 지지권이에요. 야, 안나한테 이제 매도 시그널 날려야 될 때가 되긴 됐는데. 자, 지우야, 안나님 지금부터 조심히 잘 바랍니다. 5일선 깰 듯 말 듯 하네요. 5일선 깨면 절반부터 던지기 시작하랍니다. 이렇게 좀 전해주라.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눌려주면 다음 타자로 볼 겁니다. HLB. 아, 좋아요. 좋습니다. 신라젠. 자, 저항권에서 어떻게 강하게 돌파하면 할수록 더 좋아요. 자, 이것도 이제 돌려내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네이처셀 쳐다보지 말고요. 상가한다고. 이거 그겁니다. 그거 쇼 커버링일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바이로메드 양호합니다. 이 눌려주면 접근해볼 만하고. 제넥신 양호. 메디톡스 양호. 근데 눌려줘야 돼요. 메디퍼스트 양호. 다 양호입니다. 자, 바이오주들이 아, 저항을 받을 만한 자리에서 저항받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여기 전고점대에서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데 옆으로 횡보에 가깝게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어요. 위로 딱 띄우면 50만 갑니다. 이렇게 볼 겁니다. 어, 동급 최고 양이 어서 와라. 마음에 든다. 뭐 하나 해라 하면 확실하게 하잖아. 마음에 든다. 동급 최강 분명히 될 거야. 딸랑이 어디 갔노? 양아, 너 반드시 동급 최강 될 거야. 무슨 교주도 아니고.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무엇이 이게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교주 이런 거 아닙니다. 아, 사실 별로 할 게 없어요. 지금 장이 그냥 지지부진해가지고 움직임도 별로 없고. 어느 순간 저도 약간 개그코드를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아서. 원래 진지한 사람입니다 제가. 자, 외국계 코스피 120으로 늘어가고 코스닥도 5억대로 이제 아까 마이너스에서 돌아선 것 같은데 볼까요? 자, 코스피 금액이 자 아직 그만 하네요. 이 손바뀜 너무 좋습니다.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크로스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그죠? 영이 처리 크로스 하듯이 딱 크로스 이렇게 자 바로 이렇게 자 코스닥 내려오고 있죠? 자 외국인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쫙 크로스되면 더 좋습니다. 손바뀜이라 그러죠. 허니 전문용어로. 손바뀜. 자, 선물이 개인이 많이 던졌어요. 외국인이 밑에서 많이 들어올렸어요. 이것도 손바뀜 딱 넣으면서 자 입장이 뒤바뀌고 외국인이 플러스권으로 싹 1000억 2000억 아 2000계약 딱 들어오면 굿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지부진하게 만들어 놓고 올라갑니다. 뭐 콜옵션 별로 뭐 그렇고요. 자, 그럼 콜옵션 어떻게 됐을까요? 한 15%에서 20% 빠졌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십니까? 자, 이게 콜 300이거든요. 300도 좀 작아요, 사실은. 302 많이 하거든요, 302. 300, 콜 300 하면 진짜 그래도 양반이에요. 여기 위에 거 많이 하거든요. 몇 프로 빠지는 거 보십니까? 33%, 41% 빠졌어요. 하루 만에. 까불고 덤비덜면 다 죽어요. 반토막 났어요. 20억이면 10억 날라갔습니다, 거의. 그런데 위쪽으로 보내준다고요? 콜 사고 하면? 선물 사고 하면?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제가 잘 맞추는 겁니다. 이것은 몸으로 다 띄우면서 제가 다 배웠기,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거 다 죽이고 갈 길을 갑니다. 이제 반띵 해먹었잖아요. 이제 실 가도 손해 없어요. 어떻게? 신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콜풋 많이 죽여놨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 올려놔도 별 문제 없다고요. 올리고 싶으면 지갈길 가는 겁니다. 이제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올라간다에 걸게요. 마우스 어디 갔냐? 잠깐만요. 마우스가 없어졌어요. 아, 여기 있네. 아, 배터리 다 됐나? 움직이질 않네. 잠깐만요. 됐습니다. 자, 밑으로 빠진다 보다 제가 선물로 만약 살수 있다면 상방으로 살게요. 지우야, 내게 하자. 니는 어디를 걸래? 빨리, 빨리 생각하지 말고 난 위로 걸었다. 니는 여기 위로 안 올라가겠느냐? 여기 위로. 위로요? 야, 밑으로 갈 사람 없어요, 혹시? 밑으로 갈 사람 빨리 배팅해 보세요. 밑으로 갈 사람 내기 합시다. 내기. 딸랑딸랑 웃겨서. 위로 갑니다. 적당히 왔다 갔다 해놓고 그러면 프리미엄 다 까진 거 아까 보셨잖아. 위로 올리면 자기 갈길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틀린 줄 알아요? 여기서 막 밑으로 깨잖아요. 아침에 말했습니다. 야, 이 추세 깨지는 거잖아요. 닥터케이 표현으로 모가지 따이는 자리잖아요. 하방으로 딱 따라 들어갑니다. 메롱하고 딱 들어올립니다. 야, 손절 다다닥 하고 다시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서 또 다시 한번더 밑으로 한번더 때립니다. 또 메롱하고 올라가고 이럽니다. 그러면 멘붕 옵니다, 멘붕. 선물이 어려워요, 옵션하고. 장난 아닙니다. 그래, 장대 후 옆으로 시시 가고 있잖아. 근데 장대, 아, 여기? 근데 이거 다 말아먹었잖아. 말아먹었다니까 좀 그렇고. 다 말아 내려왔잖아. 근데 여기 박스권에서 뭐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하지만 위로 걸었다. 어쨌든 위로. 밑으로 내려가면 어떡하냐고. 손절해야지, 손절. 우리 종목으로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선물로 손절해야지. 그지? 큰 흐름상 올라갈 것 같다. 해외 선물 잠깐 보죠. 자, 미니 다우 선물 마이너스 0.03% 하락. 미니 다우, 아,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06% 하락입니다. 뭐저 정도는 별 영향권 아니고요. 자, 니케이가 마이너스 0.35% 하락. 대만 가권이 플러스 0.04% 상승. 상해가 마이너스 0.92% 하락이네요. 계속적으로 중국은 안 좋아요. 배경님 어서 오세요. 야, 배경님 보고 싶다 갑자기. 아, 정 들었어요 정말. 그냥 이름만 쳐다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 뭐볼수 있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그냥 이게 아이디만 보잖아요. 생각대로님, 김여사님은 이제 막 얼굴 잠깐 봤지만 거기 사진으로 한 번도 안본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상해. 이름 하나에 정이 가요, 정이가. 이름으로 정 터졌어요 벌써. 근데 그 이야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야, 선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이거 자기 눈에 다 보이게 해주면 누가 돈 못 벌겠어요. 왔다갔다 왔다갔다 합니다. 뭐 됐고 우리 거나 쳐다보죠. 현대건설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안 팔랍니다. 그냥 들어갈랍니다. 직장인 모드로 갈랍니다. 이거 지금 전업에 가깝게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한두 명밖에 지금 지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물론 호야는 어느 정도 될란가 모르겠지만 시간이 호야 니도 뭐 좀 바쁠 땐 바쁘고 나머지 좀 한가한 거 아니야? 맞으면 1번 아니면 아니다 2번. 그래서 너무 바닥바닥 하는 전략을 못 쓰겠어요. 솔직히 혼란 오거든요 잘못하면. 맞다 그렇지 뭐. 그래서 바닥바닥 할수 있는 사람은 그대로 전략을 드리고 바닥바닥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적당히 들고 가십시오. 전부 홀딩입니다. 바닥 안 되는 사람은. 야, 포트폴리오 빨갛지 않습니까? 파란 사람 있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빨개야 돼요. 포트폴리오. 제가 말한 건 전부 빨개야 돼요. 종목은 파란 게 혹시나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누적으로 무조건 빨간 게 돼야 정상입니다. 파란 게될 수가 없어, 지금. 빠지는 거 뭐, 1. 몇 프로 올라간 거 3% 뭐, 막 그랬는데, 2% 이랬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거는 뭐 5% 이상 먹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야, 참, 재밌는 사람들 많아, 우리 방에. 서번트 님도 한번 보고 싶고. 자기가 보고 싶대나, 그, 한 포적 하니까 술병 났다고 막, 빼고. 별로 할 이야기가 없네요. 별로 할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붙여놨을게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남겨보세요. 할 이야기 없습니다. 별로. 그냥 비교적 잔잔한 흐름입니다. 자, 업종별로 아까 체크했다시피 현대차 좀 강세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 좀 강세, 조선주 좀 강세, 그리고 내수주 일부 조금 강세, 나머지는 좀 약세입니다. 야, LS 잔잔 5.16 하네. 상영님 좋겠다. 장대 양봉이던데. LS 잔존도 2차전지하고 이런 거 관계 있잖아. LG화학하고도 조금은 뭐 관계 있나? 배터리니까 비슷한 쪽에 넣어도 되나? 아, LG화학이요? 비실비실하네 생각보다. 15일콜? 아, 멀어서 올라가니까 좀 부담되긴 되겠다. 아, 멀긴 진짜 멀더라. 와, 길도 별로 안 좋은 편인데 가지고 여수 같으면 저쪽이니까 야, 순천 같은 거 어디 가는데 와, 진짜 시간 많이 걸리던데. 길도 좀 그렇고. 셀트리가 30만 넘어야 놀러 댕긴다고. 내일 넘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럼 몇주 팔아가 올 거야 그러면? 아직 말 놓으면 안 되지. 아직 말 놓지도 안 했는데 반말하는 게 자꾸 습관이 되려고 그래요. 30만 갈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야, 내일 빡 뛰면 갈 수도 있는데 잘하면.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서 한 번에 안 될지 몰라도 금요일 안으로만 되면 되잖아.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안으로만. 15일 전으로 35명. 아, 근데 가능성 없지 않다니까. 농담 비슷하게 하지만 여기만 뚫으면 끝이라니까 진짜로.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여기하고 이야기가 달라졌다니까. 왜? 모양을 안 보세요. 이러고 있다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스권입니다. 갑자기 양봉을 세게 박았어요. 위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안 죽어요 또. 야, 빡시다. 근데 느낌이 옵니다. 닥터케이가 제법 제 생각엔 촉이 좀 있다 생각하거든요. 현대차도 간다니까 가잖아요, 봐. 그죠? 뭐, 한참 전부터 그랬습니까? 한 며칠 전부터, 한 2, 3일 전부터 이거 갈때 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뭐, 이두달 전에 간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갈것 같아, 내 느낌에는. 진짜로. 농담도 아니고. 딱 느끼지, 느낌이. 13년을 지켜본 차트와 대화를 나눈 느낌을 딱 봤을 때 올라갈 것 같은데, 느낌이. 내일 빠지면 진짜 좀 그렇지만, 올라갈 것 같아, 그냥 느낌이.
그래, 양아. 다음에 남자도 저렇게 박력 있게 빨간 양봉처럼 쫙 이렇게 대시한 남자 해야지. 비실비실하고 그러는 남자 만나면 평생 고생한다, 알겠지? 딱 박력 있게 동급 최강 양이님 한번 만나 주시죠. 딱 그런 남자 만나야지. 무슨 말인지 알지? 야, 41명 실합니까? 계신 분들 체크합시다. 7번 눌러보십시오. 7번. 닥터케이 한 명도 없이 혼자 생방송 한 적도 많았어요. 불과 몇달 전에. 불과 몇달 전에. 야, 양아, 니가 좀 먼저 어떨는지 몰라도 덮치고 그러냐? 그 딴뜻 아니다. 그냥 단어다, 단어.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니가 저돌적이라 해서 내가 그런 표현하는 거다.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믿고 조크를 날렸다. 야, 탑건, 탑클래스 어디갔지? 탑클래스, 탑클래스 바쁜갑다. 빠질 사람이 아닌데. 어서 오십시오, 다수님. 동급 최강 양, 밥 먹으러 어디로 가야 되죠? 저는 가면 안 돼요? 플라잉 드래곤? 그래서 셀트리온이 갈것 같아. 느낌에 자꾸 위로 갈것 같아. 이제 잠깐 봅시다. 이거만 딱 돌아서면 갈것 같은 느낌 자꾸 드는데. 야, 지우야, 셀트리온 제약 적당히 끊어 먹고 이거 얼마큼 왔거든? 셀트리온으로 갈아타 버려라. 그냥 이거 내 느낌이 좀 온다. 야, 여기 올라탈 것 같다. 야, 빨리 적당히 먹었나 보자. 셀트리온 제약 뭐 비슷하겠네. 알아서 해라. 강제는 아니다. 이상하게 갈것 같아. 느낌, 자꾸 느낌이 그래, 그냥. 덮친다고 밥 먹으래.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전이랑 삼성전자입니까? 삼성 SDI하고. 지갑을 버리면 버스표도 못 끊고 하면 못 가잖아요. 오지 마란 말이네. 지갑 버리고 오라면. 야, 근데 이 플라잉 드래곤 님도 내가 되게 참 재밌어, 이게. 우리 본지, 그러니까 인터넷 상에서 본지도 한 이틀인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억수로 정이 들어붙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죠? 이건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만큼, 뭡니까? 받아주고, 대받아치고, 이거를 아주 원활하게 잘할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교감이 좀 느껴지잖아. 그죠? 미리 예매한다. 만기일에는 맘 놓고 지른다. 현금 35. 있긴 하다고? 야. 한번 질러주라, 셀트리온. 야, 뭐, 쫄거 뭐 있냐? 올라갈라 폼딱 잡네. 질러버려. 현금 35지. 15 질러버려, 그냥. 15 질러라. 가가지고, 위에 가가 약간 밀리지? 다시 질러버려, 15 더. 풀빵 때려, 풀빵. 현금 들고 있지만, 지금. 올라가면 많이 간다.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야, 지우야. 선생님이 지금 여기 있는 것부터 100% 해라는데, 님 자꾸 예비비 두고 있었다, 분명히. 여기 불빵 해도 되는 거야. 그래야 많이 먹는다. 언제 잠깐만. 이런 데서 불빵하라 안 그러잖아. 불빵 칠때 불빵 칠줄 알아야 잘 먹는다. 이거 봐봐. 죽을라 같다. 벌써 죽었다. 안 죽을 것 같아. 위로 붕 띄울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가봐야 알겠지만. 돌아섰다. 외국인 매수세로 돌아섰. 야, 질러 빨리. 아까 그거 질러. 이거 갈것 같아. 내가 생각이 갑자기 푹 들어올릴 것 같아, 느낌에. 뭔 만들고.
자, 눈이 나빠가지고요. 제가 탭 보려니까 두 칸? 이거 잘 못 읽어보겠어요. 무슨 말인지 한글로 좀 해석해 주세요. 두 칸 읽어야 돼요? 락 두 칸입니까?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VJ, BJ세요? TV 옆에 딱 붙인 거 보니까 게임 TV BJ 같은데? 느낌에. 아, 그건 그렇고, 우리 가지고 있는 삼바도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좀 루즈하게 느끼지? 긴장감이 1도 없어, 지금 현재. 왜 너무 모든 게 잘 편하게 가서 그런다. 이 장대 양보 박으면서 60일 뛰었습니다. 야, 이거 13만 8천까지 어느 정도 보여요. 최근에 닥터케이하고 같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건설, 쌈바 이런 사람들 전부 플러스입니다. 전부 플러스. 자, 같이 동참해서 플러스 났다 1번 눌러보세요. 플러스 났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오야, 백은님 두 사람입니까? 드래곤 하니 고고. 김여사님 탑건 열공 생각대로. 됐습니다. 야, 너무 찌릿해요. 그냥 솔직히 여기서 사라고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 제가 이야기한 거 정반대 아닙니까? 맞죠? 이런 거 보면 야 우야양한 거 하면 안 돼 막 뭐라 하면서 쥐는 왜 여기 사는데 옆에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저점 매수 들어갔다고. 저점 매수 기법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짜증 나가지고 나중에 야 기법이 하나뿐이냐? 바로 옆에 있는 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는 거 봐라. 오늘 좀 봐라고 이야기할라 하다가 내가 그냥 봐줬어요. 그냥 가잖아요. 야 친구, 아 친구, 치우야, 그 플라잉 드래곤님, 네가 먼저 만나 뵈라. 사람 괜찮을 것 같아. 만나고 후기를 내한테 좀 전해주라. 사진 투샷으로 사진 같이 하나 찍고 내한테 전송 딱 하고. 꼭 포섭을 해야 될 인재인 것 같다. 내가 생각할 때 같이 해야 된다. 진짜로. 운동장 왜요? 점심시간이라서요? 야, 지우야, 저번 내가, 휴가 서울로 갔잖아? 서울 갔는데, 야, 그게 여의도 딱 지나가니까, 그 정권사하고 몇 개 보이고, 어디더라? 명동에 있는데도 그게 대신정권인가 어디 있더라고, 야. 그걸 보니까 가슴이 뛰더라, 진짜. 내가 왜 젊었을 때 그런 꿈을 못 꿨지?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로. 난 젊었을 때 음악의 꿈을 꿨거든. 노래에 미쳐가지고 완전 지금 주식에 미친 것처럼 하루에 18시간씩 노래 부르고 막 그랬다. 목 다 쉬가지고 맨날 이렇게 다니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거 노래에 대한 후회는 없는데 야 거대한 서울이란 데를 정말 한번 다시 보니까 옛날에 보던 거하고 너무 다르더라 느낌이. 초밥 이야기에 지금 내한테 데리고 갈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아직 안 늦었다고. 그래 아직 안 늦었지.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좋네. 이거 뭡니까? 볼린저 밴드의 특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순대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수축됐잖아요. 풍 하고 터집니다. 이렇게. 풍 하고 터지면 이제 돈 좀 살리는 거지. 우리 딱 손치면 야, 호야. 나의 스타일 약간 봤냐? 갈만한 거 적당한 위치에서 딱 잡아놨고 네가 그 이야기 했잖아. 약간 선치맥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타이밍 노는 거 선치맥기 있는 거
적당한 타이밍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냥. 너무 빨리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고 한 며칠, 지켜야 될 선만 안 깨면 들고 간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펑 간다고. 갈때 따라가지, 못 따라가. 갑자기 눈앞에 3% 4% 올라가 있는데 따라간다고 못 따라가. 미리 사놔야 된다니까, 미리 어느 정도. 길목을 딱 지켜야 돼. 주액원? 무슨 강의하러 옵니까? 세법 강의 뭐 이런 거 강의하러 와요? 아니면 절세 강의 뭐 이런 거 합니까? 궁금하네. 어떤 사람인가 되게 보고 싶네, 진짜. 노동법. 야, 노동법을 강의한다면 타이틀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노동법을 강의하는 거 아닙니까? 야, 친하게 지냅시다. 노동법을 강의를 하신다. 저 그거 알기 전에 제가 선택했어요. 선택했다니까 좀 그렇고, 어쨌든 초대했습니다. 얍실한 놈은 아닙니다. 오늘 왜 이래 할 이야기가 없지? 말할 게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크게 할게 없어, 진짜 오늘은. 제가 진짜 법 쪽에 한번 들어오라고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빌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농담 아니고. 꿈이 크거든요, 진짜로. 투자 자문사 만들고 싶어요. 이 국민연금 운용하고 싶은 마음이 제 꿈입니다. 진짜입니다. 그건 아니시고. 변호사님, 혹시 듣고 계십니까? 드래곤 말고. 같이 한번 해보시죠. 혹시나 몰래 듣고 계시면. 밤에 입이 터진다고. 아, 낮에 너무 까불면 좀 그렇잖아. 장이 막 열려가 있는데 까불까불하면 되겠냐? 근데 오늘은 좀 크게 뭐 폭락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적당하니까. 아, 그리고 저 가야 될게다 됐어요. 저, 5분만 있다 마칠게요. 오늘, 오후 시황은 나중에 저녁에 합니다. 오늘, 치료받으러 가야 돼요. 정신과 아닙니다. 치과입니다, 치과. 별로 친절할 게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다잘 가고 있고, 뭐. 던져야 될때 아직 아니고, 그냥 보고 있으면 되죠. 야, 쌈바 이거 갈것 같아, 이것도. 적당히. 야, 지우야. 너셀 샀냐, 안 샀냐? 그거 빨리 이야기해 봐봐. 우리도 셀 사자, 그럴까, 그러면? 아,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엔 좀 부담스러워. 니는 알아서 좀잘 대처를 할것 같은데, 약간 높게 사도 20% 샀다네. 됐고. 예, 빠이빠이. 나중에 봅시다. 댓글에 빠이빠이 남겨서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딱 뚫고 올라가면 먹는 거 깨지면 뭐 적당히 꽂고 놓으면 되잖아. 야, 이게 올라갈 느낌 좀 들어, 진짜로. 이게 올라가면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느낌에. 빵! 띄우면서. 서번트님, 그래도 조금 자제해 주세요, 그런 말은.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다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뭐안 맞는 것 같아요. 적당하기는 뭐 어쩔 수 없고 가능하지만. 아, 여기를
여기를 뛰어넘을 것 같은 느낌 자꾸 든다고 그러니까. 외국계도 매수 우위지. 요거만 딱 뛰어넘으면 올라간다고. 삼바. 나는 딴 건 몰라요. 숟가락만 얹었어요, 그냥. 공매도 잔고가 얼마고 이런 건 몰라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모릅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할 말 없어. 인정합니다. 난 그냥 숟가락만 얹었어. 셀제는 82,000원 손절 보고 들어간 거라서 내비뒀다. 이것도 아직 안 꺾였다 이거지. 뭐 상관없지 뭐. 셀트리온 진짜 갈 것 같아. 채팅방에 현금 있는 사람 셀트리온 사세요. 셀트리온 사고 20일 깨지기 전까지 홀딩입니다. 20일 깨지면 내 이야기 안해도 알아서 던지세요. 20일 깨지면 얼마야 이거? 27만원이잖아 만원 아닙니까? 3% 깨집시다. 3% 30%입니까? 4 한 방에 다 사지 말고 조금 사고 여기 좀 더 사고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밀리면 올라가도 더 사고 한 방에 다 사지 마세요. 오늘 안에 적당히 사세요. 적당히. 그리고 살 총알 조금씩 남겨두면서 사는 겁니다. 한 방 아닙니다. 밀려도 조금 더 추가할 거예요. 이제 20일을 강하게 돌파했어요. 양봉으로. 그러니까 277,000 정도까지 밀려도 사요. 그냥 적당히. 서너 번 나눠서 산다 생각하세요. 여기 한번 사고 그 다음 여기 한번 사고 여기 오면 한번 더 사고 한 세 번 반등할 때 한번 더 사주고 적당히 277,000 정도 만들어가면 야 이거 세게 갈 가능성도 상당히 느낌이 와요 지금. 자 내일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오후라도 만약 가잖아요 거품 묶게요 맞습니까 이러면서 안 믿고 사세요. 안 믿고 그죠? 틀리? Sorry. Really? 예. 근데 책임 못 집니다. 안 믿고 사셔야 돼요. 저분처럼. 아,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 재밌게 하자고 그런 겁니다. 근데 책임 못 져요. 손절을 해라고 이야기 딱 해드리잖아. 이런데 깨고 내려가면 20일 깨고 내려가면 손절을 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손절하면 3%예요. 3% 깨진 분들 만약에 다음에 현대차 같은 데서 지금 한 아무리 못 먹어도 한번 보자 124,000원 정도는 다 되잖아. 그럼 얼마 올랐어? 6,000원 올랐잖아요. 6,000원이 얼마입니까? 5% 올랐어요. 이틀 2-3일 만에. 이렇게 보상해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못해드리면 마음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 제가 신입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또 올라갈 것 같아 느낌이. 자 요래 돼 있으면 강하게 가면 어디까지 간다? 이만큼 가는 거야. 이만큼 한번 계산해 봅시다. 26만 5천원에 여기 28만 5천원이니까 2만원이죠? 여기서 2만원 더하면 자, 딱 30만 딱 떨어집니다. 30만까지 고합시다. 30만까지.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갔는데 밀려주면 여기서 얼마만큼 가느냐. 27만 2천원만 안 깨면 돼. 27만 2천원이 그러니까 딱 20일이잖아. 여기. 그죠? 여기만 깨면 별 문제 없어요. 20일 일봉 20일 안 깨면 문제 없다 말씀드립니다. 대응 잘 하셔야 돼요. 말 속된 표현 띄엄띄엄 듣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듣고 잘 알아서 하셔야 돼요. 제가 24시간 안 깨놓고 했습니다. 큰 이야기 해놓고 가면 여러분들 알아서 잘 대응하셔야 돼요. 끊어야 될 때 끊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샀다
현금 20% 있는 것과 샀어요. 그러면 이제 풀빵? 유 해브 풀 포트폴리오? 이런 완전 콩글리시 같은데. 오퍼 샀다고. 예, 네, 상관없어요. 15% 남았어요. 그렇지. 분할매 써야지. 한 15% 남았죠, 지금. 15% 만약에 남았으면 아까 해라는 대로. 자, 적당히 밀려도 적당히 사고, 또 밀려도 사고, 올라가도 내려오면 다시 사고. 그래가지고 적당히 맞춰가세요. 적당히. 손절은 20일 깨면 손절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야, 그러면 이제 바이오 두 종목으로 가는 겁니다. 야, 셀트리온을 이제 비서가 가실 시간이라고 옆에서 안내를 하네. 야, 셀트리온 위로 올려. 야, 이게 가야 또, 응? 가야 또 봤냐고 또 내일 한번 광분을 할 건데. 야, 30만 원 찍어라. 30만 원 얼마입니까? 2만 원이니까 몇 프로 좀 됩니까? 8% 좀 됩니까? 8% 좀 안 되겠네. 어쨌든. 7% 좀 되나? 야, 이거. 어쨌든, 승부 걸었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거든. 이런 모양이. 주가는 비교적 반복을 하거든요. 반복을,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만 딱 보면, 보세요. 야,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한데,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더 들잖아요. 아무래도. 야, 양봉 세우긴 했는데, 위에, 이평선들 많네. 야, 올라가겠나? 살까? 이날 억수 고민하게 된다고, 사실. 주식을 좀 할 줄 아는 사람 고민을 해요. 못하는 사람 아무 생각 없겠지만, 야, 이렇게 횡보 계속하고 있고, 야, 이거 올라가겠냐? 위에 이평선 막 누르고 있고, 야, 저항도 많은데, 그날 빵 뛰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패턴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좀 그렇거든요. 여기 아 서줘야 될 자리에 서줬어요. 근데 제가 어디에서 지금 큰 힌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전일에 큰 힌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 방으로 완전 국면이 바뀌었어요. 완전 거리도 좀 서면서 여러분들 이런 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절반도 지금 안 깼어요. 월선만 안 깨도 별 문제 없어. 사실은 월선 깨면 좀 너무 상승폭을 반납 많이 하는 건데. 그리고 연날 이날 많이 올랐거든요. 5% 넘게 올랐어요. 4.8% 그러면 이 밑에만 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 쫓아와요. 오늘 같은 날. 왜? 와, 5% 빠졌는데 밑에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심리 때문에 잘 못 들어온다고요. 그러나 짧게 끊을 줄 아는 애들은 딱 여기 올라갈 것 같으면 여기서 딱 때려요. 그리고 밑으로 쳐져도 한 더 실어놓고 적당히 평균 단가 맞춰놓고 아까 말했다시피 20일 깨지면 그냥 손절해버립니다. 비빌 언덕 두 개나 했어요. 5일선, 21선. 그죠? 이 장대 양봉에 저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장 마치고, 오늘 결과 안 나오더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결과 나오니까요. 장막판에 시장가. 자, 저는 일정이 있어서 오후 시향 방송은 나중에 저녁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하고 방송 오후에 나중에 한 6시 이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찾아뵙기로 하고요. 자, 셀트리온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추가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장중 스팟 시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치는 시간까지 컨트롤 잘 하시고요. 지금 구독 안 누리고 안 누르시고 보고 계신다. 종 모양 딸랑딸랑 구독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닥터K 무료 방송, 닥터K 국내 최고라고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인정되시면 지인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무료로 보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장중 스팟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니 눈 딱, I'm 닥터K야. I'm 닥터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